몇 예상이야? 저는 한... 20위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봤어요. 어, 어떻게 나 봤어? 나도 야! 봤어. 여러분! 네, 멜론 원더케이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아쌤마마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아, 오늘 촬영하는 이곳은 저희 회사 녹음실입니다. 후! 너무 세련됐죠? 아, 너니스 만들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멜팅 앨범 때부터 네. 지금까지 쭉 여기서 그것도 있잖아요. 뭐야? 화사 씨가 울었다던 그 따끔. 아, 네. 녹음을 따끔 아, 부르면서 이제 화사 씨가 너무 이제 감정에 취해서 울어 운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입니다. 그때 너무 유입했나 봐요, 감정을. 아.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저는 이제 녹음을 하면서 감정에 입돼서 울었다기보다는 짜증나서 운 적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녹음이 안 돼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저 안에서 이제 너무 열받아서 막 이제 소리 지르면서 아! 막 이러면서 좀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은 일이 있어요, 저 안에서. 저기 네. 녹음 모습 보시면 살짝 부서져 있어요. 네. 저희도 다 저희 한 번씩은 다 때려봤기 때문에. 신곡 7회죠. 노래 녹음하면서 좀 어땠어요? 어렵더라고요. 네. 노래가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 노래 노래가 처음부터 갑자기 막 이렇게 내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살짝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발음 자체가 좀 되게 힘든 발음, 아, 노래하기 맞아요. 힘든 발음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한 겹, 막 차츰 이런 아. 발음들이 살짝 아 너무 아, 아 얘기하면서 그때 아, 맞아 맞아 울컥했다. 맞아. 예뻐졌다는 반응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뻐져야죠. 예뻐져야죠. 저도 요즘 좀 전보다는 더 젊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아 진짜 웃겨. 당연히 이제 뭐 예뻐지고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음악적으로 좀 더 성숙해서 많은 분들한테 아 그래 이게 마마무지 이런 좀 인정을 더 받고 싶어요. 본질은 저희가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대세 걸그룹이 된 좀 실감이 나요? 어때요? 저희 대세 아닌 거 저희 대세가 아니에요. 대세가 아니에요? 왜 대세가 아니에요? 아니 그 설명이 이렇게 붙여지기에는 조금 아직은 저희가 조금 쑥스러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세 걸그룹이라고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하죠. 뭔가 저희를 대중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데 어느 한편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좀 저희가 당당하지 못해서 그거에 뭔가 저희는 맞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욕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조금 조금씩 이제 5년 차가 됐고 이제부터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하나씩 더 채워나가서 그 대세라는 말에 뭔가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희의 그러니까 남은 숙제고 뭔가 목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5년 차요. 징그러워요. 아, 너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빠른가 싶어요 진짜. 저희도 그냥 아직까지 그냥 16살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아니 20이면 그래도 나도 맞아 이러는데 16살 중3이잖아. 그때 연령대로 아직 이렇게 멈춰 있는 거 아, 같은데. 나 뭔지. 네, 나도 중학생 피부만 같아. 이렇게 돼 있고 아직 어느 순간 좀 멈춘. 네 맞아요. 데뷔 무대가 미스터 MMO가 방송. 네. M카? 네. 그 영상 아직도 돌잖아요. 아, 전 진짜 나 그거 와 진짜 아 안 봐요. 나 한 번 봤다 한 번. 나도 진짜 그때 진짜 모니터로 한 번 보고 그 후로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제가 최근에 본 적 있어요. 뭔가. 왜 그랬어? 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냥 무대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 무대들 뭐 음호아에나 뭐 다 이런 걸 봤는데 그때 걸 딱 봤는데 와 진짜 낯선 네 명이 있어. 그냥 낯설고 그리고 나름 우리는 그 첫 데뷔 무대 좀 그래, 무대에서 즐기고 오자 이 마음을 했는데 지금 딱 보면은 막 다들 막
경련 일어나가지고 막 뭔지 알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미세한 실수들이 보이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냥 좀 뭔가 댓글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데뷔 무대인데 굉장히 너무 잘한다. 레전드. 근데 갑자기 데뷔 무대 생각하니까 그 생각도 저희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날은 저희가 데뷔하는 날이라서 이제 팬분들도 없으셨거든요. 저희 지인, 가족들 이렇게 오셔서 봤는데 저희가 성장하면서 팬분들도 많이 이제 저희에게 다가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저 갑자기 좀 마음이 되게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마마무가 이제 성장하면서 회사도 뭔가 같이 성장하는 회사도 더 같이 커지는 연습생일 때 정말 좁은 연습실이었잖아요. 회사도 되게 작았고 뭔가 같이 커지는 이 느낌을 저희도 뭔가 이렇게 몸으로 와닿잖아요. 이렇게 증소기획사에서 나온 걸그룹이면 많은 기대를 처음엔 안 하시게 되잖아요. 왜냐면 대형기획사 분들이 너무 화려하고 되게 뭔가 그런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있으니까. 근데 그 반면 저희에게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로서는 저는 너무 뿌듯하고 뭔가 이런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오글거릴 수 있는데 되게 역사를 뭔가 쓴 느낌 있잖아요. 뭔가 되게 제 인생에서 하나 멋있는 일이라고 하면 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큰 이렇게 또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이후로가 되지 않을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저희가 또 새 앨범을 들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